자, 먹을거리 문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이번엔 우유입니다. 이 요즘 귀여운 만화 캐릭터 스누피가 그려진 일명 스누피 우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네,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서 밤새도 끄덕이 없다. 또 이젠 정말 제발 자고 싶다.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데 카페인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어린 학생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조정민 기자입니다. 진열대 한 곳이 텅 비었습니다. 계산대 앞엔 강아지가 그려진 우유를 든 학생들이 줄 서 있습니다. 커피 우유 이거 다 나갔어요? 28개 남았어요. 또 다른 지점에서도 직원이 우유를 채워넣느라 바쁩니다. 이거 지금 막 들어와서 있는 거지. 나 몇 시간 되고 지금 다 나가요? 최근 중간고사를 치른 대학생들 사이엔 바로 이 스누피 우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우유팩 하단엔 고카페인 함유란 글이 적혀 있습니다. 시험 기간에 5개씩 쟁여놓고 먹었고 이거 먹으니까 잠이 안 왔어요. 이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37mg, 아메리카노 커피의 2.6배, 에너지 드링크의 4배입니다. 이젠 제발 잠들고 싶다는 반응과 함께 죽음의 스누피라는 별칭까지 생겼습니다. 제가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속이 살짝 뒤집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다 먹질 못하겠더라고요. 부작용 우려로 어린 학생들은 마시지 말라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. 충동에 약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 고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심으로써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일부 매장에선 취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